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요즘 한참 이슈인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시행 관련 1.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는 10년마다 65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매 10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 서식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 제5조 건설기계 조종사 정기적성검사에 관한 적용료 등에 따라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이미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9년 이상 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따른 기간 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년 이상 15년 미만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019년 3월 19일부터 2020년 3월 19일까지 15년 이상 20년 미만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 2019년 3월 19일부터 19년 12월 19일까지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즉 19년 9월 19일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65세 이상 4년 이상 15년 미만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019년 3월 19일부터 2020년 3월 19일까지 단 4년 이상으로서 2010년 1월 1일 이후 5년 이상이 되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 15년 이상 20년 미만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 2019년 12월 19일까지입니다. 20년 이상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19년 9월 19일까지입니다. 네, 대신 받았습니다. 사용교육과 여경입니다. 예, 그 건설기계 그 적성검사 때문에 전화드렸거든요. 네. 담당자분이세요? 예, 예. 선생님, 그 적성검사 기간 문의하시는 거죠? 예, 지금 제가 굴삭기랑 지게차 두 개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선생님, 저기 주민번호하고 성함. 일단은 이게 저번 달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적성검사 종료일이 2020년 3월 19일까지세요. 예. 예, 20년 3월 19일 그 전까지 받으시면 되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신체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토부에서 검토 중이어가지고요. 예, 그 선생님은 아직 기간이 조금 남으셨기 때문에 예,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달 초중순 정도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겠어요? 5월 초중순요. 예. 지금 아직 정확히 나온 게 없다는 얘기네요. 네, 아직은 이제 검토 중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문의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예, 요즘 적성검사 부활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그럼 제가 저기 이 내용을 갖다가 제가 그 유튜브로 다 지게차 유튜브로 하는데 제가 지금 구독자 제일 많아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녹음을 한걸 갖다가 거기다 홍보를 좀 할 테니까요. 예, 저희 쪽에서도 이제 국토부의 어떤 회신이나 이런 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없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달 초중순 정도면은 저희도 답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확인하면 되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면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 거네, 사람들이요. 괜히 뭐 전화만 해갖고. 일단은 가장 이제 급하신 분들이 이제 6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그러세요? 9월 19일까지. 몇 년이요? 예. 19년 9월 19일까지 받으셔야 되는 그 대상자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어떤 분들이? 20년 이상 이제 최초로 따신 게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세요.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요? 예, 그분들께 아마 안내엽서 형식으로 또 발송이 되긴 할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거 혹시 내용 그럼 몇 년씩 그거 내용 제가 팩스 하나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정리해갖고선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면은 이 전화를 좀 적게 받으실 거예요. 저희 밴드, 고양시 밴드 쪽에도 올려드리고 그럴 테니까요. 아, 어디 그 협회에 있으세요?
저 여기 고양시 파주 그 밴드 모임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거기에 있고 또뭐 하나 있냐면은 그 유튜브 아시잖아요. 네네. 예, 그 지게차 유튜브로는 제가 제일 커요. 거기다 내용을 올려드리면은 지게차 관심 있는 분이 많이 보시니까, 굴삭기 하시는 분도 보시니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안내 지침서나 이런 거는 내려온 거가 하나도 있어가지고 없어요, 하나도요? 이것도 그런 표 같은 거는 제가 간단하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예. 그걸 하나 예, 보내드릴게요. 그 팩스번호 선생님께서. 불러드릴게요. 예. 031. 자,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문의 그만하셔도 됩니다. 지금 3월 19일부터 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는 게 정확히 안 나왔대요. 그게 5월 중순쯤에 나오니까 기다리고 계시면은 공문이 우편으로 날라오든지 아니면 지입사 통해서 연락이 갈 거예요. 제일 급하신 분이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올해 9월 19일까지 하시면 됩니다.